안녕하세요. 오늘은 팔부음표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악보를 먼저 봐주세요. 높은 음자표 옆에 C라고 돼 있죠. 예, C는 커먼미터라고 해서 4분의 4박자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악보들 봤을 때 C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 4분의 4박자구나. 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디가 4분의 4박자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이거를 4,000원씩, 4,000원씩, 4,000원씩 여기가 채워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음표는 4박자니까 4,000원, 그 다음에 이음표는 2,000원, 2,000원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4음표는 4개가 필요하네요. 빵빵빵빵빵. 그리고 8음표는 4분음표에, 그러니까는 500원씩이에요. 500원씩. 8분음표는 500원씩이니까 두 개가 있어야 1,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8개가 있어야 여기서 한 마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앞볼 보시면 제가 8분음표를 꼬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5마디에 보면 이렇게 머리가 묶여 있죠. 꼬리가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악보를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고 저건 뭐지?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종류로 그렸습니다. 보통 다 묶습니다. 같이 8분음표가 나오면 그래야 악보 보기가 좀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어떤 거는 밑에서 올라가고 어떤 건 위에서 내려오고 참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5선이지 않습니까? 5선 셋째 줄을 기준으로 1, 2, 3, 4, 5예요. 밑에부터 1이에요. 셋째 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표가 거기 딱 걸리면 기둥이 밑으로 내려와요. 자, 다시 한번 셋째 줄을 기준으로, 자,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거기가 수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영장에 물이 이렇게 쫙 셋째 줄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기둥 꼬리가 있는데, 머리가 이제 우리 사람 몸이라고 생각하고, 머리가 물 위에 올라왔을 땐 다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머리가 물 속에 있을 땐 기둥이 발이 쫙물 밖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거랑 또 올라가는 거랑. 자, 악보를 잠깐 보시면 도도도도도도 시시시시시는 뭡니까? 셋째 줄? 그 위에 다 걸려 있죠. 자, 도도도도도도는 여기는 셋째 칸이에요. 칸. 그러니까 셋째 줄 위에 있죠. 그러니까는 머리가 물 밖에 있으니까 다리는 물 속에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둘째 마디도 마찬가지 탁 모가지에 걸렸어요. 그래서 얘도 다리가 물에 들어가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마디에 보면 셋째 줄 밑에 둘째 칸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물 속에 있으니까 다리는 물 밖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둥이 위로 올라갑니다. 기둥 위로. 자, 셋째 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 머리가 물 속에 있느냐, 물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셋째 줄 기준으로 수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악보.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이제 쉼표가 나왔네요. 하나, 둘, 셋, 넷째 마디. 넷째 마디 끝에 보면 점 이분음표. 아, 점 이분음표 설명 안 했다. 점 이분음표는 세 박자예요. 우리가 점이 없으면 이분음표에서 두 박자거든요. 근데 점이 붙었어요. 점 이분음표. 점이라는 것은 항상 먼저 있습니다. 점 2분음표, 점 4분음표, 점 8분음표. 그런 식으로 점이 항상 먼저 읽어요. 여기 악보에는 점이 뒤에 붙어 있지만, 점 2분음표는 세 박자. 점이라는 것은 그 음표의 절반이에요. 아,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오음표는 네 박자죠. 네 박자에 점이 딱 붙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절반이라고 했죠? 네 박자의 절반은 두 박자죠. 그러면 네 박자에 두 박자가 되니까 얘는 여섯 박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박자, 이분음표. 이분음표의 두 박자에서 절반은 한 박자니까 총세 박자. 이해되세요? 4분음표는 한 박자죠. 한 박자에 점이 붙으면 거기 반박자, 8분음표가 되니까
이거는 점 4분음표 한 박자 반. 그러면 금액으로 얘기하면은 1,500원. 1,000원이 아니라 1,500원이 되는 거죠. 점은 그 음표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 2분음표는 원래 2,000원 두 박자였는데 그게 절반이니까 1,000원이 붙어서 3,000원이 돼서 세 박자 하나, 둘, 셋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상하게 서 있는 시커먼 게 있죠? 이거는 4분 쉼표입니다. 자, 숨표하고 쉼표는, 숨표는 숨을 쉬는 거고요. 그리고 쉼표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딱, 딱,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예. 여긴 쉼표에는 게으름이 없어요. 그래서 동글동글동글한 건 우리가 소리를 내지만 그렇지 않은 건 소리를 안 내요. 네. 동글동글한 공 같은 것들은 다들 우리가 그걸 음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거는 쉼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여기서 리듬이 1, 2, 3, 4마디랑 5, 6, 7, 8마디랑 제가 여러분들을 좀 혼돈을 주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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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가 한 박자씩, 그 다음에 8분음표 두 개. 도가 한 박자, 8분음표 두 개. 근데 5마디는 8분음표 두 개, 4분음표 하나, 8분음표 두 개, 그 다음에 4분음표 하나. 뒤집어 놨어요. 네, 그렇게 됐고요. 음표 하나마다 다 투투투투를 텅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불어보도록 할까요? 네. 전주는 두 마디. 준비. 셋, 넷. 도돌이 4마디까지는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5마디에서 투투투투투투가 잘 안 되네요. 네,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바로 또 해볼게요. 준비. 둘, 셋, 넷. 쉬고. 조금 눈에 보이네요. 네, 이것은 연습의 효과입니다. 하면 할수록 눈에 익숙해지고 손이 그것을 바로 인지해서 5번 이상, 10번 이상 하면 몸이 기억하고 눈이 기억해요. 네, 처음에는 눈으로 막 머리로 앞을 보면서 도도도도도도 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쉬워지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둘, 셋, 넷. 지금은 조금 이르겠지만 자세를 일단 잡으시고 소리를 좀 띄운다. 소리를 띄운다라는 생각으로 눈썹을 위로 올려서 퓨웅 해가지고 소리를 멀리 보낸다고 여기서 퓨웅 해서 띄워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조금 한번 가져보세요.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그냥 소리만 내면 뭐 이렇게 내면 나는 것 같은데 좀 더 눈을 위로 해서 휙 해서 좀 소리를 이렇게 끄집어낸다. 바람은 불지만 느낌상 위로 올린다라는 걸 가지고 하면 좀 더 좋겠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요. 또 이렇게 긴 박자에서는 비브라토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를 좀 더 흔들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투투투투투 해서 같은 음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투쿠투쿠투쿠라는 더블 텅깅에 대해서도 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호흡을 가지고 좀 더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항상 하는 거지만, 자, 처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은 두 마디에 숨을 쉬고요. 도돌에서 왔을 땐 네 마디를 기준으로 숨 한 번씩 쉬어보세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어떻습니까? 아, 네 마디는 아직 무리예요. 네, 제가 무리인 거 압니다. 그러나 조금 조금씩 제가 굉장히 막 리딩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지 말고 따라와 주셔야 돼요. 눈으로 보면서 보는 게 아니라 따라와 주셔야 돼요. 빨리빨리 실력이 늘습니다. 늘어납니다.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좋아집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를, 그냥 1강의부터 7강의까지 한 번에 그냥 가만히 해서 다 듣고 나면, 저 다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지금 7강인가? 예. 이렇게 찍게 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 달치, 두 달치 막 그렇게 막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뭐, 한 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아이들 레슨 하면서 한두 달치 레슨 수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늘지, 지금 갑자기 그냥 확 어려운 걸 나가면, 아, 안 되네? 그럼 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천천히,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호흡과 악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는표, 이제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점 2분음표, 그 다음에 마디, 그 다음에 도돌이표, 그 다음에 제가 악보 보는 이제 몇 분의 4분의 4박자, 그 다음에 커먼미터까지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순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보여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셋째 줄에서 음표 꼬리 내리고 올리는 거 기둥 있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전체를 다 네 마디에 한 번씩 숨 쉬는 게. 네 마디를 한 번에 숨 쉬게. 준비? 숨을 길게. 하고 계시죠? 네, 덩킹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밑으로 까는 것보다는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소리를 띄운다는 느낌. 그리고 세 박자 정도 왔을 때는 비브라토 일단 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두 번만 연속으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마디. 선생님, 저 네 마디 힘들어요. 네, 그럼 두 마디씩 따라오세요. 그리고 두 마디 하다 네 마디, 아니면 네 마디, 두 마디, 네 마디.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말하는 것은 흉식 호흡을 빨리빨리 없애고 롱톤 연습을 할 정도의 턴깅과 그다음에 호흡 아랫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제가 지금 푸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 네. 네. 제가 이왕 해드리는 거 한 개 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자, 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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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턴깅입니다. 도 투쿠 도 투쿠 시 투쿠 시 투쿠 라 투쿠 라 투쿠 솔 솔 솔 솔 솔이잖아요. 거기요. 투쿠 투 투쿠 투 투쿠 투 투쿠 투. 자, 두 개씩 묶여 있는 투쿠 투로 투 투쿠 투 투쿠 준비. 이거 한 가지 더 해보고 마칠게요. 자, 이거 하기 위해서는 두 마디 한 번씩 숨쉬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네. 토트코. 투쿠투까지. 아, 이건 너무 진도가 빠른데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